예, 정부는 어제 3차 우한 교민들을 경기도 이천시 장원지역 제 지역구에 있는 국방 어감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격리 장소는 이천시 장원지역 일원으로 수도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애로가 많아서 고통과 아픔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교민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을 이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어학원 격리 수용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12일 오전에 이제 입국 예정인데요. 이런 우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한 증상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국 전 그리고 기내 그리고 입국 후에 국방대학원 입소 전후 과정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증상을 철저히 점검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는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우한 주민들이 수용할 이천시 국방어학원 주변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시민들의 거주지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인들의 관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 그리고 시민들과 군인들을 위한 촘촘하고 치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어학원 정문에 검역소와 신종 코로나 증상검사센터 그리고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천의 선별진료소 장비가 확충돼야 됩니다. 방역 물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확충돼야 됩니다. 특히 이곳에 격리 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은 인근의 이천의료원에서 네 개의 국가 격리병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동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라든가 119 구급대 방역 물품 같은 것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좀 더 길게 봐서는 제대로 격리 국가 격리 병상 그것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 관련 병원의 호흡기 내과, 강연기 내과의 신설이라든가 간호 인력 확충, 검사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지금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 내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이천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정부에서는 차질 없는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